삼미예수님, 오늘은 3월 20 사순 제3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하려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호세아의 외침은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지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복하시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화해하시는 하느님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이런 하느님의 호소에 백성들은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 숭배를 일컫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향한 백성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안에서도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또는 황금률로도 불리는 이 계명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 계명은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이든 다른 것이 놓인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더욱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계명처럼 들리지만 실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지, 제일 우위에 두고 있는지, 또 하느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 함께 정말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또 우리 나라가 아니라 이젠 전 세계의 모든 세대가 다 내 이웃이 되었어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점점 괜찮아지고 뭐 나아졌다고 다행인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또 안정적인 또 건강을 되찾아야 그게 바로 우리 주변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역으로 들어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할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더욱 필요한 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을 제일 우선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주변의 모든 다른 힘들어하는 나라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